오늘 하루 연예가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연예계 소식들을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딩동 서아 씨가 만들어가는 왔어요. 오늘도 역시 두 분이 따끈따끈한 소식들과 함께 스튜디오를 찾아오셨는데요. 만나볼까요? 딩동 씨, 서아 씨. 네, 저희 왔어요. 왔어요! 안녕하세요. 왔어요의 MC 딩동입니다. 안녕하세요. 왔어요의 서아입니다. 아, 서아 씨. 네. 날씨가 너무 추워요. 왜요? 내일부터 더 추워진대요. 정말요? 영하 10도까지 내려간대요. 추운 거 정말 싫은데. 여러분도 추우시죠? 제가 안아드릴까요? 잠깐만요, 서아 씨. 서아 씨가 지금 하신 행동이 여러분 줄 아세요? 뭐예요? 프리허그. 자, 추운 겨울 저희 왔어요와 함께 하시죠. 네, 첫 번째 소식부터 만나볼까요?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슈퍼주니어의 최시원이 엄친아 종결자로 등극했습니다. 한 언론을 통해 최시원의 아버지인 최기호 씨가 국내 대기업에 속하는 B회사의 신임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최시원은 데뷔 초부터 재벌 2세설에 시달리며 집에 헬기장이 있다는 소문까지 난 적이 있는 터라 이번 사실이 더욱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6월 한 방송에서 집안이 부양 것은 사실이나 재벌 사실은 무근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최시원은 이필립, 윤태원 있는 엄친아 종교자로 떠오르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아, 벌써 그 최시원 딱 보면은 외모부터 다르잖아요. 이름만큼 시원시원하시네요. 네티즌들은 뭐라 그러던가요? 네, 역시 부잣집 도련님 분위기가 강했다. 그의 여유는 집안 배경에서 나오는 것이구나. 그리고 부잣집 아들치고 참 겸손하다는 등 네티즌들은 최시원 씨의 이번 소식에 참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럼 숨겨진 그 연예인 중에서 엄친 딸들은 누가 있을까요? 궁금하잖아.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오빠도 엄친아라니까요. 아, 그랬나? 아, 뭐지? 아, 뭐더라? 아. 엄마 친구 아저씨요. 너? 네, 다음 소식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드라마 시크릿 가든이 고가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극중에서 현빈이 입고 나오는 트레이닝복이 오는 10일부터 한 벌당 120만 원 상당에 판매할 것이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뿐만 아니라 시크릿 가든의 OST 콘서트 입장료가 최고 9만 9천 원에 이른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런 고가 논란은 수그러들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OST 콘서트에는 가수 백지영과 펌앤드 비롯해 현빈과 윤상현도 직접 출연하는 것으로 알려져 큰 관심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이런 고가의 OST 콘서트 현장 모습이 드라마 마지막 회에 방송된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공연 제작사 측은 OST 공연은 방송 촬영용, 공연과는 별개라고 해명한 상태인데요. 아무쪼록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드라마인 만큼 이런 논란도 빨리 끝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역시 아. 시크릿 가든이 대세이긴 대세인가 봐요. 요즘 말이죠. 그 커피숍에서 다른 커피도 아닌 카푸치노가 난리나게 팔린대요. 막 연인들끼리 커피 그 거품 물고 막 그나저나 항상 궁금했는데요. 네. 이 콘서트의 정체는 무엇인가요? 아, 이거요. 이거는 말이죠. 그 동대문 장인이 한땀한땀한입한입 붙지 않게 결정차렸어. BOSE. 그 한마디로 해서 보세인데.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자, 시끄럽게 우리 그만하시고 마지막 소식 알려주시죠. 네. 한 중국 언론이 송혜교와 현빈의 결별설에 대해 보도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한 포털 사이트는 한국의 톱스타 커플인 현빈과 송혜교가 헤어졌다며 자주 만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전했는데요. 이 매체는 지난 SBS 연기대상에서 현빈이 최우수상을 수상한 뒤 수상소감에서 연인 송혜교를 언급하지 않은 것과 송혜교가 대만 기자회견에서 현빈에 대한 답변을 피한 것을 결별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송혜교의 소속사 측은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결별설을 일축하는 한편 중국 매체들이 결별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도 아닌 중국에서 두 분한테 자꾸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네요. 아, 그 시상식에서 여자친구 얘기 안 하면 헤어진 거고, 부모님이나 가족 얘기 안 하면 뭐 호주에서 막 정리되고 막 그런 거예요? 아, 정말 톱스타들 힘들겠어요, 진짜. 네, 그래서 저도 스타가 되기 두렵다니까요. 서아 씨, 스타부터 대고 얘기하세요. 자, 현빈 씨, 시크릿 가든 얼른 끝내고 다리에서 만나요. 어떤 날이요? 성혜교? 네, 여기서 오늘 왔어요는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자, 내일 또 오죠? 네, 당연합니다. 내일 또 따끈따끈하고 후끈 후끈한 소식으로 왔어요!